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브롤스타즈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진짜 엄청나게 오랜만에 하죠. 브롤스타즈. 요번 이제 9번째 동영상입니다. 9화를 찍게 되었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 브롤스타즈는 제가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모든 댓글 통틀어서 요청이 가장 많은 게임이 브롤스타즈예요. 난 왠지 모르겠어. 이게 그렇게 재밌나봐요. 뭐,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요청들로 인해가지고 요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요번에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새로운 캐릭터 샌디가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 캐릭터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 쓰는 사람도 못 봤고. 아니 그리고 이 캐릭터 이름이 샌디인데 어떤 사람은 자꾸 썩소님 브롤스타즈 샌즈 업데이트 됐습니다. 네, 뭐 아무튼 오늘 할 것은 이제 샌즈가 아니고 이거 샌디 이렇게 리뷰를 할 건데, 그 전에 틱이랑 8비트라는 캐릭터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거는 제가 트로피가 딸려가지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뭔가 되게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거 무슨 스타파워도 두 개씩 생기고, 안 그래도 제가 다 두 개씩 챙겨놨습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지금 모든 캐릭터가 다 스타파워 두 개씩 가지고 있고, 바로다가 일단 보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질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패키지 먼저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보석, 코인, 메가 상자. 와, 이거 10개 다 와, 샌즈가 아니고 이거 샌디 나왔다. 이거 개이득인데 그러면은? 방금 보셨죠? 샌즈가 아니고 왜 자꾸 샌즈래? 이거 샌디 보석 700개 팔고 있었는데 그냥 상자깡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킨들도 전부 다 그냥 구입을 해줍시다. 해적 젠, 상어 레온. 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그리고 보석을 조금 쨍겨놔야죠.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요걸로 갔다 가 이제 이 샌디를 레벨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 상자 까자 녀석들아. 이 정도면 됐나? 업그레이드 하자 녀석들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스타 파워를 또 뽑아줘야죠. 오케이, 스타 파워 뽑았고. 와, 이거 기대된다 진짜. 제가 듣기로는 이게 또 엄청나게 사기라고 합니다. 샌스톰 일반 공격력이 1260이나 되네. 스타 파워는 모래 폭풍이 적에게 초당 200 피해를 줍니다. 오케이, 바로 게임 시작.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제가 그동안에 아주 살짝살짝은 하고 있긴 있었어요, 브롤스타즈를. 오케이, 게임 시작됐고 공격 모션부터 봐야 돼. 와, 넓은데? 오, 이뻐 이뻐. 자, 그럼 바로다가 얍얍얍. 와하하, 녀석.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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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렇게 싹 깔아버리면은 이게 또 은신캐래. 은신 아 와, 이 안에 있어서 지금 데미지 달아서 죽었네.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지금 제가 못 써서 그렇지? 아주 괜찮은 캐릭터 같아요.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이거는 먹어라, 사망! 은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은신이야, 은신. 나 안 보여 지금. 요 녀석!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살잖아. 녀석아, 녀석아, 녀석아. 바로다가 또 은신 깔아주고 하면서 사망, 사망. 바로다가 쓱 돌아가지고 사망. 아니 이거 근데 거의 무한은신인데요? 이게 궁극기가 계속 차 계속. 와 너무 좋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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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아. 아니 아니 안에서 저 보석 먹어. 보석 뺏기잖아 녀석들아. 그렇지. 도망가. 싸우지 말고 도망가. 내가 여기 나한테 맡겨. 그냥 나한테 맡겨. 오케이. 이거나 먹으란 녀석들아. 쭈앙.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랄랄랄랄랄랄라. 와, 진짜 사기다, 사기!
요번에 캐릭터 제대로 나왔다. 이거 진짜 싹이다. 와, 너무 좋아. 다른 데서도 한번 써봐야죠. 이게 또 새로운 모드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론스타, 이거는 별을 모으는 모드라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끌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쇼다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샌디가 쇼다운에서도 좋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예상으로는. 오케이, 게임 잡혀 고. 바로다가 일로 가서 요 녀석이 그냥 없애버려 없애버려 없애버려. 바로다가 두 개 먹고 시작. 잘하면 이거 1등 각이다 이거 진짜로다가. 아, 샌디 너무 좋아. 어?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와, 아, 지금 파워가 다섯 개나 있어서 그런가? 어, 너무 사기인데? 어, 프랑켄슈타인 있다, 프랑켄슈타인. 이런 프랑켄, 프랑켄, 프랑켄. 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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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어있다가 사망 사망. 와 파워 벌써 10개야 이거 무조건 1등이지. 사망 사망 사망.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와 이거 사기야 그냥. 말이 안 돼 캐릭터가. 이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와 이거 그냥 대박이야 이 캐릭터.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여태까지 또 신캐 리뷰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요 진짜. 약간 이거 로사 처음 나왔을 때 느낌인데 지금은 너프를 받았지만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로보 럼블 여기서도 근데 좋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와 이 모드 진짜 오랜만에 한다. 저는 잼그랩 아니면 쇼다운만 하거든요. 다른 모드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스타파워가 너무 사기인 거 아니야? 너프 당할 것 같아 왠지. 궁극기 안에 있으면 은신 되는 것도 사기인데 거기다가 데미지까지 입어버리면 이건 진짜 너프 각이다 이거. 오케이 보스 떴고 여기다가 궁극기 싹 깔아주면서 냔냔냔. 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아울팀 뭐야 왜 멀리서 혼자 뭐하냐고 녀석아. 망한 것 같은데? 이번 판은 그냥 조합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망했다. 네 끝났고요. 2분밖에 못 버텼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아니 댓글을 보니까 클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일부러 비공개로 바꿔놓고 트로피 조건도 그냥 최대로 싹 다 올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브롤스타즈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클랜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클랜에 있으신 분들 그냥 나가실 분들 나가라고 하고 비공개로 그냥 싹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 탈퇴했습니다. 다 엄청 많아요 그냥. 제가 지금 브롤스타즈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꾸러기 스킨 나오면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이건 진짜로다가. 스킨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와 레온 스킨 이게 처음 아니야? 근데 그 전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살짝 색만 바뀐 느낌이랄까? 살짝 그런 느낌. 파란 레온. 자 요번엔 젠그랩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와 요번에는 상대방도 샌디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는 또 처음 만나네. 여태까지 1도 안 보이다가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바로다가 깔아버리고 아 요 녀석 냥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바로다가 사망 사망 사망. 같이 잡아 요 녀석들아. 여긴 나의 구역이야. 궁극기가 없어지면 또 궁극기 깔아가지고 사망 사망 사망. 와 더블궁이야 더블궁. 또 궁극기 깔아버리고 사망 사망. 와 진짜 사기다 사기. 만렙이라 그런가? 와. 아, 제발, 제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죽지 마! 님들,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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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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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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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아니, 아니, 싸우지 말고 도망가. 죽는단 말이야. 먹고 튀어. 제발, 보석 있으면 그냥 숨으란 말이야. 싸울 생각하지 마, 제발. 바로다가 궁극기 깔고 여기다가 쓱 숨어버리면은 아무도 못 찾고. 와 끝머리 이거 범위 진짜 너무 넓다 이거. 브롤볼 한번 해볼까? 제가 또 요거는 잘 안하는데 여기서 좋을지 모르겠네. 어 궁극기 피하고 제발 여기다가 쓱 깔아가지고 짠! 여기 도망가는게 아니고냐. 너너너너너너너너너 오 쓱 우리 팀도 은신이야 설마? 나만 은신이 아니고?
와 이건 또 대박이네. 냥냥냥 하고 도망가고 무빙 하하 궁극기 날렸고 냐 사망 여기다가 쓱 깔아주고 와우 빨리빨리 집어넣어 집어넣어 공을 집어넣어 이 녀석들아 쭉쭉 공 나한테 줘 나한테 공 어디 갔어? 어 나한테 있잖아 불꽃 쭉 따하하 뺏겼어요 불꽃 슛 거링 까라채 이거거든 바로 시작 바로 시작 엿엿엿 아 안돼 큰일났다 먹히는 거 아니야? 와 우리 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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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도 클라스야 아주 잘해 클라스 있구만 요 녀석이 요 녀석이 요 녀석이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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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렇지 이대로 달려 이대로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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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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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 깔아주면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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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걸 어떻게 골을 넣어야 되지? 아 제발 아 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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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 쓱 깔아주고 와우 아 공을 가지고 있으면은 브롤볼에서는 이게 보이네 골인 아 어차피 이겼죠? 그렇지 어, 근데 나 좀 치사한데 이거? 이 사람들 레벨 1 아니면 2인데 나만 만렙 찍었네? 나 좀 치사하잖아 괜찮습니다 쇼다운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와 여기 두 개 동시에 먹으면은 바로 꿀이죠? 바로다가 사망 사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벌써 파워 4개나 먹어버렸고 요거를 갖다가 요 녀석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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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 나 혼자 로봇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주변엔 녀석들이 굉장히 신경쓰이네요 어 보라색 공격 어 이거 어디로 도망가 와 계속 쫓아다녀 계속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저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봐 와 뺏어 봐 이 녀석아 아 진짜 뺏었네 안돼 죽어 이 녀석아 아니야 점수만 안 까이면 됩니다 요번엔 제발 1등 하자 진짜로다가 아니 저거 AI야 설마? AI 뽀라고 돼있는데 닉네임이? 일부러 저렇게 지은 건지 아니면은 뭔지 아 또 로봇 나 따라와 제발 나한테 왜 그래 파워는 먹고 도망가야지 어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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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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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녀석들 다 내 건데 이거 잠깐만 궁극기 싹 깔아버리면서 요 녀석 와 감사연 벌써 쇼다운 딱 떴고 이건 뭐 이길 수밖에 없네 아닌가? 졌나? 어 저 사람 각 잘 보네 어 나만 로봇 계속 도망가 오 로봇을 데스그랩을 이렇게 한다고? 설마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당신? 오케이 1등 찍었고 10점 잼그랩이나 해야겠다 여기서 대기 깠다가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냔 일로 와라 어둠 속에 쓱 숨어있다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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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쯤에다가 이렇게 쓱 깔아주면은 부시에 있는 녀석 바로 들켜버리고 요 녀석들이 올 것 같으면은 바로다가 쓱 아 이거거든 녀석들아 아 녀석 아 녀석들 아 녀석들아 아 녀석들아 짠 오케이 이겨버렸고 와 이건 진짜 와 그 자체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브롤스타즈 9화 진짜 엄청나게 오랜만에 한번 해봤는데 이 전설 캐릭터 샌디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브롤스타즈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